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위에서 해라. 중계 끝나고 그냥 갔는데 제작진 분들이 이거 곧 유럽 가실 것 같다고 미국 갈 거다 왜요? 그랬더니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저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대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잊을 수 없는 내용이긴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게임캐스터 전용준입니다. 뭐 야구 중계하시는 분은 야구캐스터라고 하고 기상을 뉴스에다 말씀드리는 분은 기상캐스터라고 하죠. 저는 게임캐스터 그러니까 게임을 중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많이 중계를 했죠. 99년부터 해서 공식적으로는 2013년 정도까지 했으니까 한 15년 했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가장 많이 중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야구 캐스터를 하고 싶었거든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야구 중계를 하기 위해서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을 봤어요. 결국 뭐 수차례 도전 끝에 1998년 3월에 당시 이제 ITV 인천방송 쪽에서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고 입사한 다음에 그 야구 중계라든가 뭐 이렇게 스포츠 중계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중계를 처음 하게 된 계기죠. 이제 98년 3월경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처음 출시가 됐고 그때는 좀 약간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특정 게임에 사람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렇게 애정, 시간이, 노력이 투입되는 케이스가 없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부분을 방송화하려고 하고 이런 트렌드가 있다. 공중파와는 우린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게임을 한번 선정해보자 라고 해서 게임 프로그램을 런칭하기로 위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름 선입견이 아닌 선입견 게임은 어린 사람이 한다. 게임은 남자들이 많이 한다. 그래서 아나운서실에서 제일 어리고 남자인 제가 낙점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즉 위에서 업무 지시 명령에 따라서 전용준 네가 해 라고 해서 그때 이제 게임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시작.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전혀. 예. 오직 취미는 일하는 거 제가 취미는 술 마시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 해라. 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 오직 그 저희 회사에서 제 컴퓨터만은 게임할 수 있을 만한 거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저는 그 근무 시간에 게임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제가 또 근무 시간에 게임을 열심히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딱 봤더니 사장님이에요. 전용준 아나운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게임 중계를 이렇게 시작하고 그때 이제 느낀 게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겠구나. 그러면 게임이 성장하고 있으면 백업하는 여러 산업이 또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마케팅이 됐건 홍보가 됐건 그 중에 하나가 방송일 수도 있겠죠. 게임을 다룰 수 있는 또 방송국의 인력도 필요할 텐데 근데 저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아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기도 하겠죠. 게임 중계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꽤 앞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점하기 위해서 늦게 뛰어들지 말고 변화가 있을 때 빨리 도전을 하자. 그래서 온게임넷이라고 하는 케이블 전문 채널이 2000년 7월 1일에 런칭을 했는데 온게임넷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그 ITV 퇴사를 한 다음에 나는 앞으로 게임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게임넷으로 오게 이제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프리랜서로 계속 이제 게임 중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방송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장면이 더 중요한데요. 그 2004년 이제 광안리 프로리그 결승전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그 광안리 무대에 10만 명이 왔어요. 그 대회가 왜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사실 게임은 지금이나 그때나 아직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조금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성장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계자들끼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미지 개선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뭔가를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되는 숫자 중에 이제 임팩트가 있었던 게 광안리 10만. 저희 쪽에서는 결정적인 숫자였어요. 언론에 퍼지고
많은 분들께 회자가 되면서 저희 쪽엔 아직도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갖고 저희를 쳐다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께 많은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그 세계대회 결승을 한국에서 했는데요. 세계인이 한국에 왔어요. 그 대회를 보기 위해서 세계인이 한국에 왔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어떤 대회의 성공 이전까지는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게임사의 어떤 서비스였어요. 유저에 대한 서비스. 최고의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들 간의 대결을 팬들께 드리는 서비스 같은 의미였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흥행 이후로는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게임 서비스만 컨텐츠가 아니라 e스포츠도 그 자체의 컨텐츠가 된 거죠. 그래서 e스포츠가 저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과제인데 e스포츠의 정통 스포츠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와 스포츠가 가지고 온 그 많은 사람의 어떤 기억과 그 이미 검증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희는 정말 부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곳은 정통 스포츠화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그때 대회를 16강에서는 뭐 대만, 뭐 8강에서는 싱가포르, 부산, 서울 그리고 마지막 상암 경기장에서 끝냈거든요. 그 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마치 슈퍼볼의 결승전처럼 정말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와서 노래를 하셨고 전 세계 팬들이 와서 유료로 관람을 했거든요. 그 대회 성공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e스포츠의 전통 또는 정통 스포츠화라는 것에 어떤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대회에 그랜드 파이널 중계를 했던 것이 저한테는 또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그럼 2014. 그랜드 파이널은 시작! 그 안타깝게도 이제 그거를 잘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국말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골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한국말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했는지 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결승전을 많이 해서 오히려 스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계하면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빼려고 그랬어요. 빼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종목이 바뀌었으니 다른 걸 찾아보자.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처음에는. 다시 하게 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 현장에 제가 중계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띄우고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작 하게 됐는데 그게 반응이 한국보다 외국이 더 좋은 거예요. 처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중계 끝나고 그냥 갔는데 다음날 갔더니 제작진 분들이 이거 곧 유럽 가실 것 같다고 미국 갈 것도 왜요? 그랬더니 어제 오프닝 매트를 한 게 지금 외국에서는 뭐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막 짤이 엄청 돌고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막 사람을 막 끌어오르게 만든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뭐 물통 이렇게 뭐 던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한동안 이제 스타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어떤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하고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다들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아무튼 또 임박했고 매우 중요한 대회고 우리는 퍼포먼스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다 투입해서 그 던진 거죠. 팬들께 대한민국의 e스포츠의 어떤 맛을 보여드리고 해서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투입한 거죠. 근데 그게 한국도 한국인데 외국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지 몰라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외국에 저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게 또 2014년 그 대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2014년 대회를 잊을 수 없는 내용이긴 하겠네요. 저도 이제 나이를 계속 먹는데 뭐 40, 50,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특정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그 전에 하던 거 정도로 게임 공부를 하고 대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준비하고 하던 대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팬들의 반응이 좀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전용준이 지금 저 대회를 중계하는 것이 안 맞는다라는 의견이 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가 가장 그 위기고 저 스스로도 가장 후회가 되고 그런 때죠. 끊임없이 저도 저를 채찍질하면서 뭔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팬들이 게임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고 이러면 당연히 30대, 20대 후반, 30대보다는 같은 게임을 보더라도 이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게임은 계속 변화하니까 그러면 더 노력을 하고 더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그때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좀 나아져서 감사히 아직까지 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저 스스로도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팬분들께는 가장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 계속 뭐 더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겠죠. 제가
그만두기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의 전날까지도 계속 그 뭐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임을 보거나 아니면 게임에 관련된 각종 이야기를 읽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지 그 마지막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저 스스로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팬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딩 멘트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캐스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냥 좀 열린 향후에 어떤 역할이 저에게 요구될지 e스포츠 업계가 또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됐든 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추구하는 저의 게임캐스터로서의 가치입니다. 게임을 즐겁게 건전하게 소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하게 되신다면 자연스럽게 또 e스포츠를 사용해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최고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보고 싶거든. 그게 저희의 흐름이었습니다. 게임 많이 즐겨주시고 최고의 플레이를 보이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격려도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더욱더 이렇게 힘을 내서 계속 e스포츠 중계하고 이 업계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